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일기를 쓰고 있는 현재 내 방은 매우 춥다. 이 무더운 한여름밤 어째 살까? 설마! 귀신양의 방문. 뭐? 귀신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런 것 같아. 요즘 밤마다 오싹오싹한 게 이상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좀 더 얘기해봐. 또 언제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 어제 집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순간 서늘해지고 엄청 차가웠어. 에이, 머리를 잔말로 감은 거 아니야? 그랬었나? 그게 아닐걸? 반지는 그때 자기 머리만 감은 게 아닌 거지. 귀신이 고개 숙여 머리 감는 사람으로 다가가 자기 머리를 같이 감게 만드는데 그 귀신의 머리카락은 짱 차갑대. 나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집에서 혼자냐? 좋아, 반지야, 이렇게 하자. 내일 토요일이니까 파자마 파티하면서 같이 자자. 정말? 그럼 내가 엄마랑 같이 만든 딸기 쿠키도 가져갈게. 야호! 신난다! 난 딸기 쿠키, 치킨, 탕수육도 먹고 거기에 피자랑 짜장라면까지 먹고 먹방 일기를 쓰겠다! 음식이 이상해! 얘들아! 별로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맛있다! 정말 짱이다! 5분 후!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도 놀다 차려. 나도 나도! 단지야 미안! 다음에 같이 놀자! 배가 부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너무 배불러서 머리까지 띵하고 슬슬 졸려. 그럼 빨리 운동해서 먹은 만큼의 칼로리를 빼줘야 해. 넌 배 꺼지는 건 별론데. 아, 그럼 우리 터치게임하고 놀자. 터치게임? 각자 방무서리 부분에 선 다음에 반지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상대를 터치. 그렇게 빙빙 도는 게임이야. 그럼 한 명씩만 달리게 되니까 서로 부딪힐 위험도 없지. 좀 부족한데. 아! 볼 끄고 하면 더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건 짱! 예! 그럼 나 간다! 터치! 아, 나도 터치! 아, 터치! 내 차례 터치! 신난다! 터치! 짱 재밌다! 터치! 아, 터치! 터치! 얘들아, 잠깐만! 뭐가?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왜 냠냠아? 뭐가 이상해?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 우리가 모서리 세 개에 각각 서 있다가 반지가 와서 나를 치고 내가 가서 음심이를 치지만 음심이는 아까 반지가 있던 자리에 가도 칠 사람이 없는 거잖아. 결국 이 게임은 네 명 있어야 돌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여기 한 명이 더 있단 말...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 누구군? 10년 감수했네. 다음에 같이 놀자. 보드게임이나 하자. 내 차례. 3 3칸. 황금 열쇠다. 카드를 한 장 뽑고 왼쪽 사람은 무인도로 가시오. 아, 무인도다. 아이 참. 무인도 치. 그럼 내한테도 결혼 이름이
미친 소린가? 애들이 참 재밌게 들러오네. 셋이 워낙 친하잖아요. 엄마 살려줘요. 대박 무섭게 생겼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 너보다 더? 왜 콕 집어 나야? 내가 무섭게 생겨서 그 남자애도 날 싫어하는 건가? 어? 남자애? 연애 상담이라면 내가 전문인데. 너 비웃는 거지? 너 연애를 해본 적이 있긴 한 거야? 뭐? 꼭 공룡을 먹어봐야 공룡 박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 뭐래? 됐어! 난 너무 못생겨서 연애 상담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넌 못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소녀는 누구나 예뻐질 수 있어. 맞아 맞아. 정말? 사실은 나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너무 떨려서 고백을 못하겠어. 불쌍해. 짝사랑이라니. 아 그래! 얘들아 우리 귀신양을 예쁘게 꾸며주면 어떨까? 그래 그래 꾸며주자.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미래의 특수분장사 방지 철당! 좋아! 반지랑 냠냠이가 예쁘게 꾸며주면 고백은 연애학 박사나 변홍심이 도와주지. 고마워. 일단 피부에 생기가 없으니 먼저 베이스를 골고루 이 비비크림으로 피부톤을 정리하고 눈이 커 보이게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 샤샤, 핑크핑크 볼터치에 비장의 무기 딸기 립글로스를 부드럽게 펴바르면 완성! 근데 왜 반쪽만 화장한 거야? 그래요, 화장 전과 후 비교샷을 찍었으니. 너 진짜 똑바로 하달래! 금방 해줄게, 화내지마 귀신냥. 짜잔, 완성. 너의 미소를 보여주지 않을래, 귀신냥? 아직도 뭔가 무섭다. 아, 미안 미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지. 앞머리도 귀엽게 자르고 왕 리본도 세팅. 내 원피스까지. 그리고 마지막 비밀 병기 서클 렌즈까지 하면. 너무 예뻐. 아이돌인 줄 알겠어. 연예인 오디션 봐도 되겠다. 정말? 랩도 잘할 것 같이 생겼어. 요 나는 잘나가는 귀신비 소녀. 너인 흔해 빠진 그냥 소녀. 빛나는 내 뜨는 서클 렌즈. 못생긴 난 그냥 악영 렌즈. 야 갑자기 왜 날 디스해? 래퍼 오디션에 나갈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 자 그럼 우리 빨리 고백하러 가자. 뭐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인데. 맞아. 꾸며주고 나니 완전 피곤해. 야! 너 빨리 고백하러 가자! 그 남자애는 이 시간에 학원 끝나고 이 길로 와. 대체 얼마나 멋지길래 귀신이 다 반했을까? 그 남자애 너무너무 멋지지! 눈매는 쫙 찢어져서 얼마나 매서운지! 나쁜 차도남 스타일! 어, 나도 차도남 좋아해. 머리는 도토리같이 생겨서 귀여운 반전 매력이 있어. 귀여운 남자 나도 좋아. 또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와, 재밌는 남자 짱 좋아. 나도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니? 아니, 설마. 오늘 우리는 널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그래, 맞아, 귀신양. 우린 네 편이야, 그치, 냠냠아? 당연하지, 잘 되길 빌어줄게. 고마워, 얘들아. 저기 그 남자에 온다. 저거 배터리! 배터리가! 그 남자이라고! 안녕,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지?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야? 내일은 토요일이니 밤새 게임해야지. 게임해야지. 게임. 요호! 게임. 게임. 밴도르는 귀신이 안 보이나 봐. 바보한테 귀신이 보일 리가 없지. 귀신냥이 불쌍해. 아 맞다! 귀신냥!
도망가라고 했어! 이게 너는 어디서! 고백하라고 무지개가 뻗쳐하게 만든 낙동이야! 우리 도와줄 죄밖에 없어! 그저 꾸며진 것 뿐이야! 고백하라고 한 걸 스며 훔치며! 너희 때문에 경험친다겠다! 가면 안 될 거야! 망상이라니! 어차피 뺀다리가 또 보지도 못했는데! 뺀다리 이름은 어떻게 알아! 너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달리겠어. 응지마, 냠냠아. 어딨어? 좋아, 좁단 말이야. 귀신약 달려줘! 언니, 아이스크림 먹어. 뭐야, 반지 꿈꾼 거야? 그새 잤나 보네, 대단하다. 뭐? 다 꿈이라고? 분명 귀신약 쫓아와서 추웠는데. 에어컨 밑에서 자니까 추웠던 거겠지. 그런 건가? 그럼 다 꿈이었던 거네? 네네, 꿈이니까 안심하세요. 아이, 다행이다. 그만 자자. 언니, 같이 자, 같이 같이. 그래, 언니랑 자자. 귀신양을 만난 건 꿈이었다. 정말로 방문한다면 더 예쁘게 꾸며줘야지.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시험 공부를 위해 교과서를 폈다. 하나도 모르겠어! 어떡하지? 도서관 민폐장이! 우리 반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피곤하구나. 으악! 책이 너무 깨끗해! 완전 새 책! 무슨 소리! 헌책 같은 것도 있거든! 뭐야! 플립북을 만들었어! 쓸데없이 고퀄리티야! 괜찮네! 이걸 만드느라 한 학기 국어 시간을 하얗게 불태웠다구! 그럼 공부는 안 했어? 응? 공부? 안 했는데? 헐, 너 장래 희망이 변호사로 바뀌었다며! 응! 그게 뭐야? 이 불쌍한 소년이 굶주린 동생에게 줄 빵을 훔친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처를 부탁드립니다. 와, 멋지다! 나도 저 언니처럼 예쁘고 똑똑한 변호사가 될 거야.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금뽑히는 뼈다귀를 좋아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반지라고 못하란 법은 없지. 공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으아하, 공부 열심히 할게! 아, 맞다! 나 변호사 돼야 하는데! 어떡해! 그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공부는 언제나 안 해왔잖아?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하면 어떨까? 도서관? 와! 나도 가보고 싶어! 김밥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컵라면을 가져가지! 야! 넌 도서관에 먹으러 가냐? 하긴 도서관에 가면... 괜찮으세요? 겁 좀 잘 보고 다니. 죄송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좀. 도서관 고고고! 근데 반지가 좀 늦네. 너 집 나왔니? 책을 엄청 많이 가져왔나 봐. 아, 맞다. 책을 안 가져왔네. 헐. 교과서 좀 빌려주라. 그럼 그건 다 뭐야? 아, 이거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 폭이나. 와, 도서관이다, 도서관. 뭐야? 우리밖에 없네? 미소년이 없어. 와! 나 몰라. 얘들아, 떠들면 안 돼. 일단 우리 자리 잡고 앉아. 응? 오늘은 내가 이 구역 최고의 공부쟁이다! 누가 알 소리? 내가 더 공부할 거다! 내 공부양은 그 누구도 못 따라온다고! 아, 자꾸! 나의 공부
이제 그만 공부해야지. 아, 애들한테 딸기 우유를 나눠줘야지. 반지야, 딸기 우유 마시. 와! 반지야, 잠옷은 왜 입고 있어? 아이가 불편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 저건 이불이니? 아, 추울까봐. 선풍기는 왜? 더울까봐. 주방 세제는 또? 설거지 하려고. 미스트는? 피부가 촉촉해야지. 그 모자는 왜? 아, 이가 판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북돋으려고. 너 꿈이 변호사 아니었어? 응. 어? 판사랑 변호사랑 다른 거야? 응. 아무렴 어때? 난 공부 준비 끝.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혹시 칼 가는 소리 아니야?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왔지. 자, 같이 가보자.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괜히 걱정했어.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아우야, 놀라다. 아, 미안, 미안. 아까 소리 네가 낸 거야? 아, 내가 좀 예민해서 뻥 뚫린 곳에서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공사 좀 해봤지. 어때? 이건 리모델링 수준이야! 완전 아늑하지. 나도 들어봐 빨리! 엉심아, 괜찮아? 맞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너 저 빨리! 거기 학생들! 도서관에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보이죠? 정숙! 정숙이가 누군데요? 정숙은 조용히 하라는 뜻이야. 아, 네, 조용할게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잠옷은 안 됩니다. 당장 갈아입으세요. 아, 네. 어떤 오빠 노래를 들어야 공부가 잘 되려나? 이 오빠는 너무 잘생겨서 집중이 안 되고. 오케이. 수선한 새벽 공기가 날 감싸고, 신비한 새벽 공기가 날 휘감고. 후, 애매한 오빠들 노래는 왜 이리 마음을 정시는 걸까? 저 사각사각 소리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응? 이게 뭐야? 글 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야하! 이게 뭐야! 반지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이거! 누군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쪽지를 보냈어! 난 별도 안 쌌고 시끄러운 소리도 안 났는데! 그럼 뭐라고 있었지? 분명 사각 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 난 이 책상에 숨은 비밀을 조사하고 있었어! 이것 좀 봐! 누군가 칼로 뭘 써놨길래 종이에 대고 문질러봤는데? 야! 이건 대체 뭐야? 무서워! 서운해!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런 이상한 건 본 적이 없어! 영어 같은데 더하기 빼기도 있어! 이럴 수가! 영재였던 나도 모르는 걸 보면 설마! 흑마법! 혹시 귀신 부르는 돌신사바! 얘들아, 이거 그네 공식이네! 뭐? 그게 뭐야? 근의 공식? 근, 근육, 고기 한 근, 두 근? 아, 그럼 사람 근육을 고기로? 이봐요, 학생들! 아, 저희도 조용히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책상에 무서운 것이 칼로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이상한 주문 같아요. 무서워서 이 도서관에서 공부 못하겠어요. 이건 수학 공식이잖아요. 어, 근의 공식이란 게 수학 공식인가 봐. 어, 그런 거였어. 이제 됐죠? 조용히들 공부해요. 알겠죠? 아, 참,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뭐예요? 저 공부하던 중에 협박 쪽지를 받았어요. 응?
협박 쪽지? 증거 제1호입니다. 이 도서관은 학생들 뿐인데 누군지 몰라도 너무 예민해요. 맞아요. 이 정도도 못 참으면 도서관 오질 말아야죠. 역시 내 편 들어주는 건 너희들 뿐이구나. 참, 거기 뒷면도 읽어보세요. 책장도 좀 조용히 넘겨달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엥? 정말이네? 어! 음심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너가 쪽지를 부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래? 좀 예민하다고 했잖아. 진짜 학생들! 여기가 학생들 놀이터예요! 도서관은 조용히 공부하는 곳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장난치고 떠들면 진짜로 퇴장시킵니다! 그럼 너는 쓱싹 소리도 안 내고 책장도 넘기지 않을 수 있어? 당연하지. 난 아주 조용할 거거든. 나도 예민하게 굴 거야. 두고 봐. 난 지금 글자를 쓰지도 않고 책장도 넘기지 않아. 그러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지. 나보다 더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변홍심에게 뒤집잡을 게 있을까? 님! 숨소리가 거세네요.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숨 쉬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숨도 쉬지 말란 이게 무슨 방귀 같은 소리야? 야, 금반지! 사람 보고 숨을 쉬지 말라니 말이 돼? 자고로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좀 더 터지라 얘들아, 진정해! 네 숨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데! 네 연필 소리보다 작거든? 나 연필이 아니라 샤프 연필이거든! 샤프? 샤프 딸깍거리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아, 내 건 저절로 침이 나오는 자동 샤프다! 자동 샤프 연필도 소리가 나는데! 그럼 연필을 사주든가! 인기! 이게 뭐야? 왕쪽지인데? 대빵 큰 쪽지야! 한번 먹었는걸!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도서관에서 장난치고 떠들어 규율을 하겠으므로 퇴장시킵니다! 안 돼요! 전 아직 교과서 한 장도 못 봤어요! 가져온 딸기 우유를 반도 못 마셨는데! 전 아직 미소녀를 못 만났어요! 많이 못해서 어떡해. 변호사 되려면. 나 변호사 안 할 건데? 꿈이 또 바뀌었어? 그새? 다시 만화가로? 아니, 내 꿈은 도서관 관리 선생님이야. 뭐? 퇴장시키겠습니다. 멋있어. 그게 네가 꿈을 바꾸는 이유야? 도서관에서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어 즐거운 경험이었다. 나도 커서 멋진 도서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도서관에서 떠들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내가 요즘 호용이 다음으로 완전 푹 빠져있는 게 있다. 그건 바로 보정해! 반지야, 일어나야지! 아, 못 비워줘. 모닝색 한 장 찍어주끌! 검다리랑 울어도 예쁜다. 고독한 나. 어디 볼까? 역시 모닝 셀카는 방금 자다 깬 듯 자연스러운 게 핵심이지. 30분 전에 벌써 세수하고 로션을 잡티 커버에 드라이까지 한 건 비비. 등교샷. 열공샷. 먹방샷. 야, 국식어, 빨리 먹어. 아,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부사 바꿔야지. 야, 금반지, 넌 대체 깨톡 프로필 사진을 하루에 몇 번 바꾸냐? 그럼 어떡해. 셀카 찍을 때마다 너무 예뻐서 바꾸고 싶은데. 봐, 솔직히 니들 같으면 안 바꾸고 싶겠어? 맞아, 어이구. 반지가 셀카를 잘 찍긴 하지. 반지야, 반지야. 셀카 찍는 법 좀 가르쳐줘. 어떻게 찍어야 너처럼 잘
날라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본을 이렇게 들어야 얼굴이 가름하고 눈이 커 보여. 손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줘. 손가락으로 볼을 눌러주거나 얼굴 옆에 바짝 V를 저 찍어봐. 얼굴이 작아 보이지? 연예인 같다. 반지야, 이건 어때? 오, 좋아! 적절한 소품 활용! 냠냠이 넌 역시 내 친구! 좋아, 그렇지! 어우, 얘들아, 나 어때? 야, 그게! 좋은데, 느낌있어! 그럼 이건 어때? 얘들아, 이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건 어때? 그럼 난 비교해! 괜찮아. 니들 뭐냐? 저 녀석이. 어제는 응심이 때문에 너무 무리했어. 오늘 하루도 셀카를 시작해볼까? 아기 어떡해, 오늘은 더 예뻐. 프로필 사진 바꿔야지. 응? 응심이도 프사 바꿨네? 와, 어머나, 얘는 지금 설마 응심이? 에이,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 머리색이 비슷해서 착각한 거였어. 심이심이 응심이, 너 프사 예쁜 언니 니규? 나임, 크크 나임, 나임, 나임. 응심이라고? 아, 그럴 리가 없어. 셀카는 내가 제일 잘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심이 심이 응심이, 너 그 사진 어떻게 찍은 거임? 아, 그거? 내가 누구냐? 밤새 인터넷을 뒤진 끝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남 몰래 쓴다는 엄청난 사진 보정 어플을 발견했지. 신났다! 사진 보정 어플? 그래, 이제 힘들게 셀카 찍을 필요 없어. 그거 할 거 대충 찍어. 어플로 보정만 하면 당장 여신으로 변신할 수 있지. 어때, 완전 대박이지? 뭐해, 나도 얼른 깔아. 응심아, 그 어플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줘, 가르쳐줘, 응심아. 뭐야, 어제까진 나한테 셀카 가르쳐달라더니. 응심이가 찾은 어플 대단하지 않아? 글쎄, 뭐, 난 별로. 왜? 보정까지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쭉쭉 눌러야지. 날씬하다. 진진아, 너도 보정했어? 우리도 보여줘. 아, 그래, 여기? 몸을 10등신으로 보정해봤어. 그래? 우와, 엄청난 등신이다. 얘들아, 나는 허리를 잘록하게 보정해봤어. 넌 예쁜데, 응심이 허리가 책상도 휘었잖아. 아, 그거 아까 나랑 찍은 사진 아니야? 너만 예쁘게 만들면 다 아니야? 지몬미, 그래도 나 정말 예쁘지? 울자까지 저렇게 예쁘게. 반지 너 뭐하냐? 금반지, 너 뭐하는 거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몰래 보정하는 거지. 핸드폰 내놔봐, 내가 보라고. 헐. 얘, 얘는 대체 누구야? 이게 설마 반지 너? 네, 완전 예쁘지? 나도 이 정도로는 안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이건 다시 태어난 수준이잖아. 응심아, 너 똑똑 왔어. 누구지? 이 시간에 나한테 누가? 안녕? 너희 프사 보고 반했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야? 네 사진 보고 반했지? 그러게, 이거 지금 실제 상황이지? 여기 이 아이 프로필 사진 있다. 한번 봐봐. 어디? 완전 미소년이다! 우리 우효니만큼 잘생겨버렸어! 우와! 어우, 이건!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미소년이 드디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떡해, 오늘 학교 끝나고 만나지? 정말? 너한테 제대로 반했나 보다. 나 드디어 남친 생기는 거임. 얼른 예쁘게 꾸며야지. 그래, 준비됐지? 응. 자, 그럼
우와, 반지야, 이게 다 뭐야? 내 꿈이 한때 세계 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헤어 디자이너였잖아. 응심을 위해 준비해봤지. 우와,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만 믿을게. 자, 그럼 시작한다. 시작. 받았어, 응심아! 너무 예쁘다! 정말? 빨리 거울 보고 싶어. 자, 그럼 동대. 어때? 불사랑 완전 똑같지? 응, 아무도 난 줄 모를 거야. 응심이잖아. 응심이라군요. 응심이네. 응심아. 응심이 그냥 가버리네. 분명히 우리 학교 앞으로 온다고 했지? 얘들아, 혹시 저애 아닐까? 어디, 어디? 어디? 우와, 멋지다. 뭐야, 진짜! 된가 보다! 어디, 어디, 어디? 우와, 멋지다. 어머, 저기요.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뭐야, 대체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거야? 왔다! 걔야? 뭐래? 지금 도착했대. 정말? 어떻게 내 뒤에 있다고? 뒤에? 헤이, 보정미녀, 나한테 반했냐? 아! 말똥,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뭐야, 설마 그 미성년의 뺀돌이? 뺀돌이도 그 어플에서 보정했나 봐. 왜 나랑 만나는 게 그렇게 설렜냐? 뺀돌인다. 나 일로 와! 너 거기 앉아! 웃음이 나오냐? 왜? 더 웃기잖아. 호영이한테도 얘기해줘야지. 호영이 부모님이랑 여행 가서 학교 안 왔지. 어이, 호영아, 방금 웃긴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누구세요? 뭐야? 왜 그래? 나 반지잖아. 프로필 사진이 다른데요? 응? 아, 아니야, 나 맞아. 예쁜 거 보면 모르겠어. 뿡뿡. 이제 알아보겠지. 뭐야? 뭐야? 대장해버렸잖아. 아. 얼마나 보정을 심하게 했으면 남친도 못 알아보냐? 웃지마! 지금 심각해! 호영이가 친구 목록에서 딸 삭제했나 봐. 어떡해! 아이고 웃겨, 아이고 웃겨! 호영아, 안 돼! 돌아와! 나 좀 다시 바꿀게! 호영이 전화도 안 받고. 울지 마, 반지야. 야, 보정미녀! 야, 왕뱃돌 거기 앉아! 보정미녀! 보정, 보정! 이렇게 무리한 보정으로 크게 당한 우리는 앞으로 보정은 조금 자제하기로 했다. 에휴, 무서운 보정.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네!